17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버추얼 유튜버 주루루가 군대 관련 발언을 했는데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이자 트위치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주루루는 가상 캐릭터를 내세워 방송을 진행하는 버튜버인데요. 2022년 9월 23일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중 군대 관련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루루의 발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그들의 군생활에 대한 몰지각한 이해 및 비하라는 점이 논란이 되어 인터넷상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주루루는 방송 중 12년도 7만원이 스타트였어? 그럼 10년 뒤쯤에는 100만원이 되지 않을까? 200만원이 지금 목표라고? 군대 200이면 다녀올만 할 것 같은데? 라며 그러면 이제 끌려가는 기분보다는 2년 동안 군적금 하고 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 라는 발언을 했죠. 이에 네티즌들은 자기가 200 받고 갔다 오고 나서 저런 말 하던가, 내가 월 200 줄 테니까 1년 6개월 갔다 와라, 너무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며 주루루를 비판하고 나섰죠.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주루루의 과거 군대 관련 발언들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진짜 한 1년 반? 1년 반이면 진짜 시간 빨리 지나가겠다. 200이 목표라고? 오, 200이면은 그래도 좀 다녀올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끌려가는 기분보다는 2년 동안 군적금 하고 와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 국방부 퀘스트 끝나면은 보상 뭐 줌? 퀘스트 명예 배지 주는 거구나. 메이플 스토리처럼 배지 주는 거군요. 군복 줍니다. 레어얼상 득템. 이런 군대설 들으면 신기하다. 다들 싫다고 하면서 누구보다 좋은 추억을 갖고 있잖아. 다들 절대 안 감 해놓고 행복한 추억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에 주르르는 24일 새벽 논란과 관련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9월 23일 생방송 중에 있던 군인분들에 대한 실언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 죄송하다라며 제 실언으로 인해 군대에서 고생하셨었던 분들에 대해 당연하다는 것처럼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잘못된 언행과 표현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신중히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끝맺었는데요. 하지만 주루루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버튜버 주루루의 군대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